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알아요. 깨닫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모였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또 많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뭐 많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고 약해지고 이게 절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이것을 빼놓고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인데 선교의 역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보면서 파악하면서 이 지금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야 이것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교회 본질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구원받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영혼 구원이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되게 해주시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성경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위치, 지위, 뭐 사회적인 지위, 뭐 부의 정도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과 상관이 없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를 처음 만났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신부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나이에 신부가 될 사람이에요.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부가 좀 앉아있는 분이 계시네. 그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처음에 부부를 만났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그렇죠? 신부를 만났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신부. 지금도 그렇죠? 권사님? 지금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예. 그렇죠?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이랬거든요. 여러분 아멘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현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부야. 아멘. 그러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부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부부는 제한, 좀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러는 건요, 얼마나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건가요? 그 어느 지역에 있든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뭐 캐나다에도 교회가 있고 또 뭐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또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멕시코에 가면 이제 멕시코에도 교회가 있고 원주민 마을에 가면 원주민 마을에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또 어려운 지역의 교회도 있잖아요. 중국과 같은 거 뭐 선교사님들 막 쫓아내기도 하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제대로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추방당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죠. 끔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부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반려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곳이 어디냐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런 BBS 교사 오늘도 BBS 아주 열심히 하시고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도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뭐 찬양대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이 신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끔찍히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흐뭇하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하지만은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럴 때 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하고 몸은 붙어 있어야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몸하고 머리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차가 되는 거죠. 이거 목베임을 당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고 지역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교회가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붙어 있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시체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하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느 곳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라 그랬을 때 성도들끼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다 필요한 지체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을 이 교회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 모르게 되면은 따로따로 놀게 되면은 그것은 머리 따로, 몸 따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죠.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머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고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교회의 그림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유니버설 처치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에요. 이건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비주얼 처치, 인비주얼 처치 얘기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네 번째예요. 로컬 철치입니다. 지역 교회가 있어요. 로컬 철치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라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는 몸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몸이 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런데 지역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있죠. 바울이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죠. 뭐 고린도 교회가 되죠. 또 로마에도 로마 교회,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교회가 있죠. 캐나다에 교회가 있죠. 아프리카에도 동남아에도 또 다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안으로, 밖으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로컬 처치는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그건 어디를 통해서인가?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약한 교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야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단체, 어떤 서클, 어떤 집단도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여러분 의료, 과학, 여러분 의학도 이 땅에서의 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땅의 의학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강력한 파워, 능력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어디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어디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교회 통해서, 말씀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교회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학도 길어야 이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학문도 길어야 이 땅에서만이죠. 길어야 뭐 천년 되겠죠. 길어야 뭐 만년, 이만년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늘의 계시는 영원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도래가 될 것인가? 이 땅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비밀한 그 계시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속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해요. 훨씬 더 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막 애써서 어떤 권위를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만 하면요 지구상에 어떤 교회가 되어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룩처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이 되고 그러면 세상에 어떤 단체가 어떤 것이 교회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공산체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뭐 핍박을 많이 하는 이슬람권에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많이 퍼진다 그러잖아요. 한국에도 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도 하는데 여러분 현재 지금 이슬람이 가장 위력을 떨치는 곳은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물론 유럽도 지금 많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냐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지금 유럽도 부흥하게 되는데 이슬람이 계속해서 위력을 펼쳐갑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슬람이 왜 확산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슬람이 확산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가정을, 부부를 또 결혼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생명이 되면 교회가 생명을 되찾게 되면은 이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어떻다, 뭐 이슬람이 어떻다, 공산치하가 어떻다,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는 것인가, 예배가 살아있는 것인가, 기도가 살아있는 것인가, 복음이 살아있고 정말 하늘 머리가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몸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통한 영혼 구원,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의 확장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기독교의 확장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뭐 중동 지역에서도 기독교가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하죠. 문제가 뭐냐면 잠깐만 오늘도 이슬람권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슬람에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러는데 부활의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란을 암송하고 뭐 이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은 이렇게 고착화되기 때문에 화석화되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절대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이 없으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갈증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면 어느 순간에 막 꿈속에서 다른 지역 공산치하라든지 또는 뭐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면 꿈에서 막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을 만나서 또 생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세상의 상황을 보니까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복음 전파가 어려울 것 같은 것, 이것은요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백성이 아니에요. 이것을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지혜를 주신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고 교회가 교회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해. 그게 너희의 교회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이 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부흥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철저한 회개예요.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운동을 하고 은사 운동을 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해요.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성령 운동, 회개가 없는 은사,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자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뭐 은사운동, 성령운동 어느 정도 역사는 있지만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순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강조할 때는 그 본질은 언제나 회개와 거룩입니다. 회개와 거룩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어느 순간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건데 부흥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사람만이라도 영적인 그 묶음을 푸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해산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건 그런 기도가 있으면 하늘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유튜브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보면서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황폐함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복음이 복음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죄를 죄로 깨닫고 진정 회개가 있어요. 진정 회개 기도가 있으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복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기도 우리 집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